안녕하세요. 전 세계 1인 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의 모든 대중매체, 메이크업, 헤어, 패션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단체인 한국 패션 스타일리스트 협회장입니다. 한국 연예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여기는 더 스타일리스트 TV입니다. 더 스타일리스트 TV 두 번째 주제, 패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랭앤느라는 브랜드 한 번씩들 찾아보셨나요? 제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모은 정보들인데 다들 한 번쯤 홈페이지라도 찾아가 들어가 봐주시기를 바래요. 참고로 저는 이 브랜드들의 관계자들을 1도 몰라요. 연예인 담당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스타일링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여성복 두 번째 브랜드 미스지 컬렉션 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스지 컬렉션은 디자이너 지춘희 씨가 이끌고 있는 하이엔드 여성 패션 기업이에요. 1979년 명동 한복판에 미스지 컬렉션 간판을 올렸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디자이너 지춘희는 당대 톱스타와 각계 명사들이 찾아오는 살롱을 만들었고, 정기 컬렉션이 없던 시절에 호텔 단독 쇼를 진행할 만큼 매니아층도 단단해졌다고 해요. 명동에서 그렇게 10년을 보낸 후 지금의 청담동 미스지 컬렉션 하우스로 옮기면서부터 본격적인 패션 기업으로 확장하게 된 미스지 컬렉션. 91년부터 스파 패션쇼, 2000년부터 서울 패션위크에 해마다 참가하고 있어요. 지춘희 디자이너는 여성의 옷은 여성스러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패션 철학을 가지고 화려한 장식보다는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소재, 컬러 사용으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는 디자이너인데요. 권위 있는 미디어들로부터 한국식 레이드 라이크 룩의 역사를 썼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연령대를 뛰어넘어 연예인과 셀럽들, 또 각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도 유명합니다. 2019 FW 미스지 컬렉션은 언프리딕테이블 드라마를 주제로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였는데요. 네이비, 그레이, 블랙을 시작으로 네온핑크, 오렌지, 블루 컬러 등 다양한 컬러감과 발랄한 레오파드 프린트와 우아한 플로럴 패턴의 실크 소재로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세련미로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커버 가능한 미스지 컬렉션은 청담 본점과 갤러리아 명품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전국의 9개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봐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곧세 번째 브랜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